자, 편백나무 선생님 포트폴리오 들여다봅니다. 삼성전자가 18%, 현대차가 15%,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11.7, 카카오가 9.5, HMM이 6.7, 현대로템이 5.6, 하나솔루션이 5.5, 하이닉스가 5.5, 한국조선해양이 5.4, 기아가 4.6, 카카오페이가 2.8, 항공우주가 2.5, 디비아이텍 2.0, SM이 1.7, 한정기술 1.3, 태양광통신 1.3, TK케미칼이 0.8. 이렇게 해서 이제 100% 가지고 계세요. 자, 일단은 종목이 좀 많으세요. 이제 뭐 회사들이 다 좋다라고 하니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편입하다 보니까 종목은 많아지셨는데, 그래도 그나마도 비중이 뭐 나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다른 쪽에 비이성적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대비해서는 뭐 오히려 그래도 좀 긍정적이신 비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심각한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편백나무님, 23년 01월 13일 기준에 포트폴리오 이제 가져가셔야 될 종목,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LG화학은 없으시네요. 일단 현대차,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기준, 그 기준에서 먼저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있으시고, 항공우주 있으시고, 그리고 SM,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그렇게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종목 기아, 아 기아도 있으시네요. 기아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로 묶어놓고 같이. 그 다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쪽 카카오페이, 뱅크는 없으시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디비아이텍, 비중이 이제 많지는 않으시니까 일단은 요 비중에서 설정을 잡습니다. 220주 매수 평균 단가가 77,415원.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은 86,000. 제로 베이스로 갈까요? 오늘 기준에서부터의 손익률로, 그 앞전 건다 무시하고 평균 단가의 기준을 잡아서 갈까요? 아니면 앞전 걸 무시하고 갈까요?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요? 왜냐면 이제 오늘 기준에서부터 오늘 현재가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기준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부분 설정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비중을 86,900원, 그리고 DB하이텍 비중은 좀 작으신데, 그래서 43,000, 그리고 현대차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데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잡아놓는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후에 이제 나중에 등락률 보고, 이 포트폴리오 이제 또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대로. 그리고 어차피 주력주 기준에서는 뭐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서 손익률을 놓고 보면서, 순익률 기준에 전략을 꾸리지 않고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꾸릴 거니까, 순익률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얼마예요 지금? 4만 8천 300원. 그리고 현대로템 180주 27,750원. 한국항공우주 50주 48,850원. SM 20주 75,600원. 현대 조선이 브라코 1,310주. 이 비중은 좀 높으신 편이에요. 일단은 7,900원 오늘 기준으로 다 설정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늘 기준에 어느 종목은 이제 손실이 있고 어느 종목은 오늘 기준에 수익도 있으신데 그냥 이걸 다 제로 베이스로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현재가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가 비중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엑셀로 작업할 때 18%, 현대차가 15% 계산기로 할게요. 나머지 종목은 이제 쭉 훑어보면서 정리 기준 잡아서 어느 쪽 비중을 높일 거냐 그 기준을 잡을 건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 18%, 현대차가 15%, 현대 도자님 브라코가 소수점까지 해야 되겠구나. 18.0, 15.0, 11.7, 그리고 5.6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5.5, 그리고 하이닉스 5.5, 기아가 4.6, 그리고 카카오페이 2.8, 항공우주 2.5, 디비아이텍 2.0, SM 1.7. 그렇게 하면 75% 정도 되시네요. 이 지금 보내주신 주식의 기준에 75% 정도. 그럼 나머지 이제 25%가 남아 있잖아요. 25%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25%의 비중은 첫 번째로 이제 LG 화학을 넣을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제 조금씩 압축을 하시는 부분도 이제 필요하겠어요. 자, LG 화학을 나머지 종목이 다 정리된다고 가정을 하고 LG 화학을 15% 주력을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64만 원 기준에 1억 계좌 계좌를 감안을 해서 비중을 채우는 것으로 기준을 잡을게요. 1억 계좌, 잠시만요. 1억 계좌, 1억 계좌. 일단은 이간에 1억 계좌로 기준을 잡고 나누기 64만 원 해주면 23주인가요? 25주, 23주, 25주, 그수 맞춰서 25주, 20주, 오케이, 20주. 그렇게 해서 해놓고 하나솔루션 비중 높여놓고요. 그다음 여기도 높여놓고 높여놔도 이제 뭐 비중이 10% 뭐그 정도 수준씩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종목을 다 정리했다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매입 금액 기준으로 오늘 현재가의 기준에 부합하게 거의 설정을 해놨는데 13398000 521400 17340000 1095500 327000 128000 맞죠? 966000 8325000 244250 1512000 1034900 2836000 맞죠? 그러면은 1750 정도
17.5% 정도 편입을 할수 있어요. 일단은 나머지 종목은 들여다보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 현대, 롯데, 하나솔루션, SK, 하이닉스, 기아, 카카오페이, 한국항공우주, DB하이텍, SM 요 기준은 이제 그대로 넣어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볼 건데, 먼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기준인데 일단은 비중이 높으세요. 9.5%입니다. 그리고 원체 이제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가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뭐 64%가 밀려 있어요. 응? 가격 반발력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일단 지금 기준에서는 제가 판단할 땐 시장 수익률, 응? 시장 등락률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수급 범위는 이제 개선돼야 되는 게 맞는데, 당분간은 수급이 들어온다 해도 대차 공매 상환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기술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카카오 뱅크나 페이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이제 높여놓더라도 최대 폭의 비중을 좀 제한적으로 형성시켜 놓고, 그게 이제 수급이 유입돼도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앞전 그 흐름, 크게 이슈가 불거졌을 때 11월 9일, 11일 뭐 이럴 때 거래량, 거래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이쁘고 좋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 이후에 들어올려는 폭이잖아요. 갭 상승 이후에 힘이 굉장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돌파 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전에 이 고점들을 양봉으로 쭉 끌고 올라가기에도 벅찬데, 그렇게 하는 것도 힘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거를 뭐 갭으로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지금 뭐 27조, 28조에 다다르는 종목인데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일단은 요 높이만큼의 고점 돌파, 그러니까 5,500원 기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62,500원 정도, 그 정도가 보수적으로 놓고 볼때 목표 설정 범위, 갭에 대한 목표 설정 범위였고, 일단 그거는 이제 도달이 된 거죠. 62,500원이. 그리고 이거를 공격적으로 놓고 보신다면 맨바닥의 기준까지 놓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46,500원 대비해서 갭이 발생된 구간이 57,0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1,500원, 그럼 68,000원 정도, 68,000원 정도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67,500원, 68,000원, 요 정도 범위까지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 등락률 기준이 될 거냐, 좀더 강할 거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인데, 시장이 그렇다면은 10%, 2000, 230, 240, 그럼 대략 뭐 2600포인트까지 갔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시장 수익률인 거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강할 거냐, 아니면 월등히 강할 거냐, 시장 요 정도에도 뭐 쭉쭉 뻗어 올라갈 거냐. 지금의 기준은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뭐 최종 선택은 우리 편백나무 선생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카카오에 이번 주에 기준에 거래대금이 실려 있고, 카카오 엔터에 1조 2천억 수혈됐다라는 그런 내용도 이슈의 범위가 되죠. 거래대금도 실려 있고 굉장히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거래량 자체가 주봉 단위에서 이 정도씩은 이제 실려줘야 말씀드린 앞전 고점을 좀 세게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70%, 그러니까 11월 달에 형성돼 있던 변동성의 기준인 거죠. 그요 정도는 돼야 변동성 매매 기준 또 추세 강화의 기준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거래가 지속이 되지 않는 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요 라인을 명목 가격 7만 원까지로 설정을 할게요. 7만 원을 넘기는 흐름 기준? 그 기준이 설정되려면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는 주간 단위에 터져줘야 된다. 그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때 돼서 이제 정리 기준을 좀 설정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비중도 어차피 높기 때문에 지금 종목에 대한 AS를 한다는 게 얼마큼 어려운 거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스스로 판단해서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누군가가 추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카카오 더 갑니다,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르면 추천해 준 사람이 고맙지 윤정도가 고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윤정도도 오른다 그랬고 추천한 사람 당연히 오른다고 추천했겠지. 근데 윤정도도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가 밀려. 그럼 똑같은 못된 놈으로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도 그 공은 추천한 사람한테 가고 떨어지면 같이 욕먹는 거고. 그리고 주가를 만약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린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올라가.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 되는 거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해석했는데 떨어져. 그럼 덩달아서 또 욕먹어요. 너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득이 나는 게 없어. 뭐, 그냥 욕먹어. 특히 대형주 기준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리고 뭐 대형주라는 게, 응? 대형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카카오가 나쁜 회사야? 아니란 말이야.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던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왔을 뿐이죠. 그러니까 관건은 하나하나 다 물고 뜯어봤을 때다 좋아요. 시장이 특히 이 정도의 흐름으로 강세를 준다면 다들 대부분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다들 긍정적이고 좋아. 그럼 최종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편백나무님께서도 하시겠지만 최종 판단의 기준은 일단 첫 번째로 카카오의 기준입니다. 거래를 추가적으로 수반하면서 들어올릴 거냐? 이 거래가 다시 둔화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시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일봉으로 보는 겁니다. 일봉의 기준에서 이 11월 11일 날에 1조 원의 거래가 아니다 할지라도, 1조 원의 거래가 아니다 할지라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고점 행진이 지속이 돼야 되는 게 옳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 왜곡됐다라기보다는 평상시 나오기 조금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조금 벅찬 일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추세 강화로 놓고 보더라도 최소 300만 주 이상 터져야 돼. 지금 원하는 게 이러한 변동률이잖아요. 솔직히 이런 변동률 아니면 뭐 하려고 들어가겠어요? 응? 야,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네. 낙폭이 막 70%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툭 건드니까 이 정도까지 움직이네. 이래서 들어간 거죠. 그냥 뭐 계속 이렇게 갈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응? 이런 거래가 한 번씩 터져줘야지. 여기서도 이것 좀 넘기려면 거래가 제대로 더 터졌어야 돼요. 근데 이슈가 1조 2천억 자금 유치에 대한 이슈. 응? 전체 그룹의 시가총액 감안하면 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이 실려야 된다. 최소 범위의 기준은 이제 2천만 주를 잡았다면은 지금처럼 꿀렁꿀렁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5매매, 20매매, 추세매매 가지고도 안 되고 2천만 주가 터지려면은 하루에 1,500만 주를 잡을까요? 오케이. 그럼 하루에 500만 주 이상 거래가 이 거래일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야 1,500만 주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없을 때는 100만 주 수준 뭐 이렇게까지 축소가 되잖아요. 그죠? 앞전에 거래량 이러한 1,700만 주를 한 방에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래가 없을 땐 100만 주, 80만 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0만 주 단위의 거래가 일주일 동안에 이 거래일 이상씩 막 나와줘야 되고 최소 범위 5MA, 20MA 거래는 터져줘야 된다. 나머지 조건은 다 좋아요. 나머지 조건은 뭐 이동평균선의 기준에 크로스 발생돼 있죠. 그러니까 꺾여 있죠. 크로스 발생돼 있죠. 영선을 넘겨 놓은 상태죠. 여기서 꺾이고 데드가 나온다 할지라도 영선 위에 있으니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이제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 속에서 또 종가 기준에서의 그 고점 라인을 넘긴 게 요자락이거든요. 종가 기준에서의 고점. 그러니까 이제 뭐 6만 원 기준의 명목 가격 정도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갭이 발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추세는 사실상 굉장히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목표 주가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게 잡을 수도 있고, 다만 이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저 거래가 수반이 돼야 추가적인 강세를 띨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가신다 할지라도, 일단은 가지고 가신다 할지라도 거래가 둔화되면 우리 주력주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옳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뭐다 같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 그룹 주들 전체가 추세가 같이 움직여요. 최근에 11월부터 해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카카오뱅크 페이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카카오는 못 간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죠.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정리하셔야 된다 하는 종목군들 맨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거래가 계속 수반되어 진다면 오히려 끝까지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도 이제 뭐 원체 낙폭이 심화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우리도 5천 원부터 해서 뭐 5만 원까지 해서 차익 실현 부분을 상당히 여러 번 단행을 했고, 그리고 5천 원에는 비중을 뭐 5%, 10%뿐이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2만 원 넘길 때부터. 그 이전에 뭐 매집을 했다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서 잘 들어가서 큰 수익을 냈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마지막 자락에 이 깔끔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손절도 굉장히 많이 했죠. 깔끔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뭐 누적 수급이 굉장히 뛰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그간에 이제 뭐 공매 대차 상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이제 유입되는 물량 비중, 그러니까 그 유통 물량이 대주주, 그러니까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물량, 그거 제외하고 나면은 외국인 지분도 뭐 10%, 10%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공매나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그 유통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고 실적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픽하고 논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선박 인도가 이제 많아졌고, 그렇게 되면서 경기가 좋아져서 이제 발주를 많이 했고 또 인도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배가 많이 넘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가 없을 때의 운임료 높게 받은 때와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항만 폐쇄됐던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다 개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박할 곳도 많아지고 물류라는 게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답변할게요.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만해요, 산만해. 이렇게 막 녹화하다가도 옆에도 봐야 되고 종목도 봐야 되고, 우리 종목은 지금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큰 변동성이 있으면 대처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하여간에 이 HMN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회사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의 개념을 떠나서 지금 기준에서는 시장에서 부각이 될수 있을 만큼의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해운주의 특히 흐름에서 거래대금 자체가 완전히 대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표상으로 놓고 볼때 저평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지표상으로, 얘도 뭐 마찬가지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든다면 OCI 같은 경우 이런 종목군들 지표봐 보세요. 뭐 0.67에 PER이 2.66. 근데 왜못 움직일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죠. 시장에서는 이제 경험치가 적은 분들이 방송 나와서 야, 이렇게 저평가인 종목이 어디선가에 무조건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주가는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짧고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친환경에 대한 정책, 그리고 전통 에너지를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죠. 부과를 시키는 거죠. 환경세를 부과를 시키고, 그것이 그 환경청의 굉장히 과도한 월권행위이다라는 결과가 소송을 통해서 지난해 6월 말에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계속 가하게 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저렴해서 계속 쓸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규제 때문에 쓰긴 쓰는데 뭐 휘발유하고 경유 비교하듯이 가격적인 매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책이 바뀌면 실적이 꺾일 수 있다. 이런 해석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진단 키트를 그렇게 많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정점에 달했다. 그거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면 이제 어느 걸로 먹고 살 거냐? 시가총액 규모 감안했을 때 그런 내용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보시면 급격히 실적이 개선이 돼요. 급격히 미국의 정책 하나에 따라서. 근데 이것이 전망치가 거의 정체 상태가 돼버려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의 기준이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이 되는 거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HMM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나 이제 벗어났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소수 의견이 계속 불거져서 개인 투자자들끼리 뭐 이게 오라 그런 뭐뭐 공매도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물적 분할이 악재야 호재야. 근데 객관적인 건딱 정해져 있거든요. 공매도는 악재가 아니고 사실은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되진 않는 거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의견이 많이 충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닌데 악재로 포장되는 것처럼. 그래서 HMM도 가장 객관적인 그 기준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회사죠. 정부의 지분이 있고 매각이 돼서 제대로 된 그룹에서 가져가서 제대로 이제 뭐 구조조정도 하고 뭐 구조조정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비청산하고 버는 돈에 대해서 실질 수익으로 잡히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돈을 벌어도 이제 뭐 채권단 이자도 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잠재 물량도 있고 또 블록대를 한다고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형주 잡지들 M&A 한다 해서 변동성 확장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HMM의 경우는 주변에서 이제 원체 좋은 회사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수급도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지고요. 근데 여전히 유통 물량 많고 현실적으로는 그 실적 보신 것처럼 뭐 개선될 수는 있겠죠. 여기서 다시 개선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이제 그 실적 규모처럼 이렇게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정리. 결론은 뭐 이것이 HMM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해운업체 1위인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평가 자체가 됩니까? 좋지. 다만 이제 주식의 기준에서 그 주식 수익 범위의 기준에서 이 종목의 수익 범위가 형성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기준에서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건 정리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었죠.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주도주로 부각됐을 때 정확히 33배 움직였습니다. 15,900원에서부터 15,900원. 이게 이제 2000년 12월이고 2003년 이후에 저점이 15,900원에서부터 요 고점까지 55만 원까지 움직이면서 이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시가총액 3위. 그 마지막 자락이 교수형 정확히 떠주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붕괴된 거죠. 이게 33배입니다. 15,900원에서부터 55만 원.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러한 흐름이 나와요. 마지막 자락이 2007년도에. 이때 이제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 그리고 얘가 시가총액 3위인데
두 종목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갑니다. 두 종목이. 근데 외국인은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기관은 매수를 하는데, 기존의 기관에 매집이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희한한 흐름이 나와요. 벌써 이제 15년 전이죠. 지금에 와서는 이제 크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좀 리스크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근데 뭐 그냥 제 개인 의견이니까. 이 당시에 대선이 있었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의 대주주는 정몽준 회장이셨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공기업 성격이 있죠. 지금 뭐 포스코 그룹이 별도의 그룹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포스코가 이런 똑같은 이러한 오버슈팅이 2007년도에 나오는데, 예?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왔잖아요. 시가총액 3위까지. 근데 그때 올라갈 때에 외국인은 내리팔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포스코의 기준에 적대적 M&A가 될수 있다. 그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때 당시에 회장 이구태 회장님이 제 기억으로는 세 차례를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미탈사로부터 항의까지 받아요. 공개 항의를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지 마라. 어떤 기준이냐면 포스코의 기준이에요. 포스코의 기준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탈하고 업체 이름 뭐더라? 그러니까 세계 그 1위 업체하고 4위인가 2위인가 하여간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하면서 뭐 독과점 문제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결국 세계 1위에 등극이 돼 있는데 더 이상 뭐 흡사합병할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매도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시장에 외국인이 55조를 매도했거든요. 55조를 매도했고 그리고 이제 주식형 펀드 수택 잔고가 그 당시에 66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의 주식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예요. 국민연금 비중을 늘릴 때입니다. 그러니 그 외국인은 주구장창 55조를 팔고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들어와서 미친 듯이 사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까지 사재끼는 그래서 시장은 윗방향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런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도 거기다 대고 적대적 M&A에 노출돼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주가가 포스코가 날라갔죠. 현대중공업도, 한국조선해양도. 결국은 이제 극어품이 다 빠졌어요. 근데 조선주들은 언제부터 움직이냐면 2003년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02년 말에, 2002년 4분기에 해운주가 날아갑니다. 해운주가 날아가는 거는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동량이 증가를 해서 해운주가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해운주에 외국 선사의 지분까지도 막 공격적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나왔었죠. 그 이후에 그 조선주들의 기준에서 선복과잉이 발생되는 요 구간 2005년도까지 적지 않은 랠리가 나옵니다. 마지막 2007년 저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15,900원에서부터 8만원까지 300% 적지 않죠. 지금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입니다. 시장이 이러한 그 폭등이 나오는 거는 선박이 수명이 그 당시에 25년에서 30년이었는데 70년대 초반에 만들어 놓은 선박의 수명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됐어. 근데 그 선박을 해체하고 새로 발주를 해서 새로운 선박을 받아야 되는데 해운선사들이 여력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노후된 선박을 그냥 운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노후된 선박은 선진국에는 정박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자칫 잘못해서 탱크를 긁어버리면은 원유 유출됐다가 난리 나죠. 그래서 일단 노후 선박은 좀 후진국 위주에만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2002년 말부터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2003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발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 해운업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유럽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럽이 계속 선진화가 되다 보니까 조선 쪽에 이 선박을 안 만들려고 그러죠. 힘드니까. 그게 넘어온 게 일본이었단 말이죠. 일본이 그걸로 먹고 살다가 이쯤에 2000년 초반쯤에 우리나라가 그걸 다 받아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고 나서 이제 선복과잉 이후에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중국이 받아간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에 따지면은 지금의 재래식 무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 이제 폴란드나 이런 쪽에서 재래식 무기를 선호한다. 돈이 없으니까 재래식 무기를 선호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래식 무기를 찍어서 팔수 있는 쪽이 우리나라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당시에 선박 수주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쌍벽을 이뤘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금액 기준으로 이제 조금씩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게 LNG 선박에 좀 특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조선에 대해서는 세계 초대형 VLCC급 초대형 선박을 만드는 게 현대중공업. 후판이 두 장씩 들어가는 두 장이라는 표현보다는 후판이 한 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겹으로 들어가는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었고, 그다음에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1위 업체가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주인이 없는 회사였고,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 부분을 LNG 선박을 같이 먹어버린 거죠. 컨테이너선 위주에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한진중공업이 이제 컨테이너선의 우위였고,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중형 PC 선박 고 기준에서의 우위였고, 하여간에 이 현대중공업 쪽은 삼호 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이 LNG 선박을 일부 수주하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계 선박의 50% 수준을 우리가 싹쓸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절반은 이제 일본이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유럽은 선박의 꽃인 사람이 타는 거, 그렇죠, 유람선. 유람선은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두번 수주했다가 다 반려가 됐습니다. 못 만들어. 그래서 그 기술력이 지금의 이제 그 방산 쪽의 재래식 무기에 우리나라가 특화돼 있는 그 시점이 조선주 기준에서는 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선복 과잉이라고 그러죠. 선박에 이제 발주가 너무 많이 된요 시점이 피크였고,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 잔금 치르는 과정, 그것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가 랠리가 나온 거예요. 이때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죠. 근데 이미 피크아웃. 근데 주가는 저렇게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잡아 당겨놓은 거죠. 응? 저거는 이제 말 그대로 조금 비이성적인, 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응?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이 그 당시에 포스코의 기준에 최정점이 12월 2일이었어요. 그날이 2차 남북정상회담 악수한 날입니다. 악수한 날이 10월 2일이에요. 그날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인데 장중에 밑도 끝도 없이 장중에 6% 7%까지 들어올리고 마감 동시효과에 7%를 추가적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래 그날 12%인가?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지금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상 최대치 찍고 그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수 10월 2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끝나요.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뭐 삼성그룹이다, 이병철 회장님의 기일이다. 그럼 그날은 주가 안 빠져. 농담이 아니라. 응? 자기들 운영 자산 다 집행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흐름들이 이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결론은 주도력을 가지고 갈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선주에 대해서 좋은 내용 많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배 선박의 수명은 얼마라 그랬어요? 30년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더 오래 가겠지. 근데 최소 이제 25에서 30년이라고 잡으면, 그걸 더, 한 발짝 물러서서 20년이다. 20년뿐이 안 된다. 원래는 30년인데, 그래, 20년이라고 잡아준다고 해도, 선복 과잉이 일어났던 게 2005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20년이면 25년도쯤 돼야 선박의 최대 교체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경기 자체가 지금처럼 뭐 좋네 나쁘네, 윤종신 좋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건 나쁘다고 표현되고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것이 남들이 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 뭐 시장이 막 진짜 5천 포인트 가고 이렇게 되는 그 흐름 때, 그때 대해서 이제 뭐 물동량의 증가 또 선박 해체 발주 이렇게 돼야만, 그래야만 조선주들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거다. 주도주로서. 그 이외의 흐름은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당연히. 뭐 주도주 아니면 어때? 예? 8만 원에서부터 100% 막 올라오는 거지. 근데 이 흐름을
시장이 강세를 띨때 연동되는 흐름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인 거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그 어마어마한 33배 랠리. 지금의 삼성전자. 얘가 뭐 힘없고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에이, 무슨 얘기예요? 금리를 2015년 12월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던 시점, 그 시점 대비 지금 180%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은요, 18% 올라와 있어요. 10배죠. 시장 대비 딱 10배씩 올라와요. 조선주가 그 당시에 시장이 512에서 2000포인트 넘기면서 300% 시장 올라올 때 조선주가 아까처럼 보시는 것처럼 33배 올라온 거예요. 10배. 차과정 릴릴 때도 시장 150% 오를 때 기아와 롯데케미칼 이런 쪽이 14배, 15배씩 오른 겁니다. 지금은 주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조선주 일단 뭐 가지고 계시지만 정리. 그리고 한정기술도 이게 2021년도 5월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진보정부일 때 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안 된다. 원전을 못 쓰게 했죠. 그래서 한국 전력이 이제 뭐 완전히 붕괴가 됐고. 그러던 것이 이제 임기 말기에 미국 방문하시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는 길에 원전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쪽이 비정적인 폭등이 나오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은 뭐그 이후에 증자하고 뭐 합병하고 주식 수가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났어요. 시가총액이 뭐 많이 늘어났어요. 어찌됐건 그 원전 관련돼서 장밋빛 꿈을 많이들 꿨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장밋빛 꿈을 꾸진 않았어요. 거래대금 터졌을 때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했을 뿐이지. 그리고 실질적인 원전의 수혜는 한국 전력에서 찾을 수 있다. 근데 한국 전력이 그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원전 사용의 허가라든가 혹은 요금, 전기요금의 인상을 정부가 단행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같은 보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업 전기요금을 동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전이 엄청난 손실이 계속 쌓여갔죠, 적자가. 그러던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요금도 인상하게끔 열어줬고, 그렇게 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원전 사용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원전 사용 못함으로써 원자재 가격은 비싸졌죠. 지금 환율은 뭐, 응? 원화가 약세를 띠고 있죠. 근데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하죠. 근데 그것이 원전에 관련된 내용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원전 수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성과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응? 결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시가총액이 2조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꾸준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느냐인데, 메이저가 인정을 안 해요.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장됐을 때 대차 공매 상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공매가 좀 증가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는 뭐 이거 앞으로 원전 끝내줘요. 그럼 끝내주면 메이저가 인정할 때,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러면서 변동성 부분이 확장이 될 때, 거래대금이 확대될 때. 지금 거래대금 없잖아요. 제한적이죠. 거래가 한 번씩 빵 터질 때, 얼마? 최소 거래량 200만 주씩 터질 때, 1000억 이상 터질 때, 200만 주, 1000억 터질 때, 그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최근에 200만 주 터진 적이 이럴 때, 490만 주. 이럴 때 한번 반짝 17% 올라오죠. 요런 것 때문에 상한가하고 17% 올라오니까 요런 것 때문에 편입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 이후에는요, 거래가 없으니까 캔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시장 반등 나오고 1월부터 해서 움직임 나오고 하니까의 추세인데, 거래가 없는 상태의 이 추세 범위를 추가적으로 해석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기준에 어떤 종목이 나빠요?
또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대형주가 시가총액 2조 넘는 애가 얘 혼자 못 움직일까 봐 그렇지도 않겠죠. 얘더갈 거야. 그건 심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더갈수 있어요.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뭐더갈 수도 있어. 뭐 상한가 못 가서 상한가 막 가던 종목인데. 결론은 방한의 종목이 아니니까 나빠서 정리가 아니라 나빠서의 정리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놓고 볼때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정리를 한다. 우리 쪽 종목으로 같이 가지고 간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정리. 그다음에 대한광통신. 1958억짜리죠. 여기도 거래가 터질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가 얼마? 최소 4천만 주씩 터질 때. 에, 4천만 주요. 그죠? 하루에 4천만 주 터져야 얼마가 돼요? 거래대금 1000억이 됩니다. 그럴 때 이외에는 못 들여다 보는 거예요. 이거 뭐한 1억 주씩 터진 거 아니에요? 이거? 거래량 1억 2천만 주? 그런 거 같은데? 에? 4천만 주씩 터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아, 추세적으로 쭉 올라오고.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왜 올라왔다고 설명을 할수 있어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회사가 좋지 않느냐? 상장사니까 좋겠지. 근데 저평가예요? 저평가는 아니란 얘기지. 성장성이 뛰어나다. 성장성 뛰어난 애들이 한두 개야? 카카오페이도 성장성 뛰어나지? 예? 근데도 걔도 지금 72,700원 찍었다가 쭉 미끄러지고 있는데? 정리하세요, 얘는. 우선순위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TK케미칼도 2,800억이죠. 거래가 없잖아요. 일단 거래가 없잖아요. 정리. 그렇게 해서 이제 싹다 정리하면은 이제 비중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 겁니다. 비중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1억 자산이라고 감안을 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시면 이제 요 정도 비중,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비중으로 설정을 잡아 놓으셔도 되고 뭐 하여간에 그건 조금만 조절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세 종목 정리하시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비중을 조금 더 실어줄 부분은 일단 IT는 20% 수준이니까 그대로 멈춰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15% 수준이니까 그대로 멈춰 계시고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13% 수준이니까 여기까지는 다 그대로 멈춰 계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현대로템을 비중을 조금씩 더 넣어드렸어요. 원래 갖고 계신 물량보다 조금씩. 근데 여기에 비중을 조금 더 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가 합산해서 이제 10% 방산 쪽이 같이 병행하셔도 상관없어요. 정신이 없으실까봐 둘 중에 한 종목으로 뭐 가져간다는 거지. 이번 가지고 계시는 거는 뭐 굳이 잘라서 정리하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든다면 매매가 원활하신 경우는 예를 들어서요. 오늘처럼 한국항공우주가 세다. 아침부터 거래가 터진다. 그러면 현대로템을 한국항공우주로 일부 옮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매매가 원활하면. 또 마찬가지로 현대로템이 뭐 내일 굉장히 세. 그럼 한국항공우주 일부 정리해서 옮겨갈 수 있어요. 오늘 현대로템의 거래량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거래대금이 지금 330억분이 안 되죠. 여긴 730억이고 거래 터진 쪽에 무게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SM은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만 가지고 계시고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도 비중이 10% 높아요. 우리 방한 포트에서는 최대 10%까지 채울 수 있다. 근데 5% 채우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8,000원대 이제 중후반 와서 만약에 거기서 꼬리 조금 달거나 음봉 떨어지면 뭐 음봉 안 떨어지고 꼬리가 안 달리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꼬리야 달릴 수는 있지. 근데 달릴 수 있는데 이제 뭐 꼬리가 좀 깊게 달린다라든가 그랬을 때 3분의 1 이상 뭐 양봉이 크게 나오는 날. 그렇게 해서 뭐 전체 차익 실현 사인이 나가거나 일부 비중 조절 사인이 나가면 그때 이제 비중을 좀 절반 덜어내시고 차익 실현 하시고 덜어내시고 밑에서 자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카카오페이도 포트의 구성에는 전체적으로 넣어놓진 않았어요. 매매 사인을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래서 2.8%면 무난하신데 우리는 일단 뱅크 쪽의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고 있죠. 그렇게. 그래서 없는 종목 LG화학을 넣어드렸고 그리고 하나솔루션하고 현대로템 비중을 좀더 넣어드렸고 그리고 나중에 같이 이제 또 들여다봐야 될 기준이니까 17% 정도를 더 지금 채워놓는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을게요. 채웠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17%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등록해서
우리 지금 현대 포트폴리오하고 가장 비슷하게 설정을 잡으면 일단 하나 솔루션 부분에 100주를 더 넣고 그러면 12%가 남죠. 여기도 한국 항공우주가 있으니까 이제 150주, 100주만 더 넣어서 400주. 그러면 10%가 그래도 남아요. 남으면은 어떤 걸더 넣어야 되나? 정신이 좀 없네, 저도. 17%, 10%가 남는데 지금 없는 게 뭐죠? 아, 저기가 없구나. 2차전지가. 2차전지 쪽에 포스코케미칼을 지금 이제 안 넣어두신 상태니까 그 거래가 터지면 그때 보도록 하고요. LG화학 쪽의 비중을 지금 12%니까 15% 정도로 해서 25주. 그죠? 그래도 8%가 남고 7%. 7%니까 얘좀더 넣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13%, 15%. 얘는 얘를 더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자르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설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액이 만약에 일부 남으면 저기로 넣을게요. LG화학으로.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아예 없으시니까 1337 평가 금액 말고 편입 금액으로 1339800 5214000 1734000 1095250 3270000 1600000 1932000 1387500 2442500 1512000 1034900 2836000. 그럼 딱 됐네요. 1%더 들어가 있네. 그죠? 1%더 들어가 있으면 과도하게 들어간 쪽이 있나요? 없죠. 나중에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를 5% 정도를 줄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쪽의 기준을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거니까 2차전지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억 100만 주 1억 100, 1, 1억 100만 원? 1억 1000만 원도 1억 100만 원. 그죠? 그 1억 100만 원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이고 이날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도 시장이 강화되면은 충분히 강세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 전략 참조하셔서 이제 대처하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만 조금 줄이시자고요. 너무 많아요. 같은 그 업종군에서도. 자, 편백나무 선생님 AS 올려드립니다. 이거 압축해서 유료방에 올려주시고 무료방에도 뭐 올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